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밀크쉐이크 앤드 프렌치프라이 감자튀김 이야기입니다. 밀크쉐이크에 프렌치프라이를 찍어 먹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돌들이나 먹을 법한데요. 뉴욕에서 들어온 쉑쉑버거뿐만 아니라 쉐이크와 감자튀김을 파는 곳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맛의 기준을 대충 가늠해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명동에 있던 데니즈에서 핫도그와 밀크쉐이크를 좋아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번 여름에도 패스트푸드점들은 돈이 안 되었던지 밀크쉐이크를 철수시키는 상황이었는데요. 감자튀김이 뜬 덕분에 쉐이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라고 해도 모두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건데요. 이런 현상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입맛입니다. 초코 프레첼에 박힌 크리스털 솔트도 그렇고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팬케이크 위에는 베이컨과 메이플 시럽을 같이 먹었었죠. 맛을 느끼는 미뢰가 혀에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빵을 먹을 때 어떤 맛을 먼저 느낄지 궁금해집니다. 눈치채셨나요? 미묘한 차이로 단맛보다 짠맛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맛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몸이 위험해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뇌가 먼저 반응하는 맛은 짠맛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이 짠맛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면 뒤에 오는 맛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맛 대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크림에 소금을 넣게 되면 단맛의 상승 효과로 맛이 뚜렷해지는 효과를 내줍니다. 이런 예는 스타벅스의 캐러멜 시럽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한 달고나를 만들 때도 베이킹소다가 들어갑니다. 단지 부풀리는 효과를 넘어 쓴맛과 짠맛 효과로 맛 대비 역할도 톡톡히 해주는 것이죠. 현재까지 단맛은 뇌의 시상하부에서도 감지하고 장에서도 느끼는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쥐 실험에서 설탕은 소금과 공동으로 들어갈 때만 활성화되는 수용체 SGLT1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용체가 설탕만 있어서는 성문을 꽁꽁 닫고 열어주지 않다가 소금과 함께 있을 때 통과시켜준다는 것 같습니다. 단짠 단짠의 성공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첩과 프렌치프라이가 잘 어울렸으니까요. 설탕을 섭취하면 쾌락 중추가 자극되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을 릴렉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진 신체는 질병의 저항력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과하면 비만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와 주장 손흥민처럼 설탕과 소금도 나머지 신맛과 쓴맛, 감칠맛의 팀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맛 대비를 생각해서 디저트도 만들고 더욱 미묘한 맛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 속에는 카페만의 독창적인 과일과 야채의 스페셜한 감칠맛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밀크쉐이크와 프렌치프라이를 예로 들었지만 단맛과 짠맛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궁합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유와 감자의 향까지 좋다면 지금보다 더욱 팬층이 두터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다음에는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